근데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받은 자료 중에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61%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. 자, 윤석열 대통령님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성남에 있는 한우집을 자주 가셨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이 업추비를 쓰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?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 고깃집 얘기하는 것인 말씀드리면 거기가 서초구에서는 50m 떨어진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. 내용 자체가 어떤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.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지금 무슨 뭐 어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진짜 헛소리죠. 열이나 빛에 약한 건 맞아요. 그런데 지금 대검이 제출한 것처럼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그것만 날아간다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제출된 거는 감열지라서 휘발된 게 아니라 왜냐면 다른 글씨 보이거든요.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거예요.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대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 무슨 휘발이 돼요. 좋겠어요. 그렇게만 해도 어디 가서 조사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끌려갑니다.